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국민의힘 이병길 의원입니다. 지난 2월에 김동연 지사께서는 경기 동북구 공공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동북부 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의료원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계인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최근 타 광역단체 울산광역,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한 공공의료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 경기도 혁신형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재부 예타 통과 여부입니다. 특히 경제성 분석은 대상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투자적 적합성을 분석하는데 비용과 편익 분석을 기본적으로 채택합니다. 작은 투자 비용으로 많은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 공공의료원의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의료원은 경기 남부권의 세 곳과 서북부권의 세 곳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기 동북권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 동북부 중심에 위치한 남양주시 중진력권에는 무려 110만 명 이상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양주시 3기 신도시와 서평 2구 등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인구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형 종합병원 하나 없는 남양주시에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경우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로 인해서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공공의료 최초로 흑자 경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양주시는 의료진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간호 확보를 보유한 경북대학교가 남양주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시는 경북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서 양질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백봉기건은 인근도시에서 경춘선 철도와 고속도로와 국도, 고속화도로 등 여러 노선을 이용하여 20분에서 5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여 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무엇보다도 비용 편익 분석 중 비용 측면에서도 현재 시가 100% 보유하고 있는 만평의 종합의료 시설 용지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대형 종합병원까지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앞으로 토지를 매매해야 할 부지 가격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 책정 차이는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투자 비용 측면에서 남양주시 백봉기구가 유리합니다.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경기도는 예산을 투입해 건립할 공공의료원이 절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적격성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 선택에 신중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양주시 백봉기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미지정되어 있는 남양주 중진력권, 즉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가평 지역 도민이 지역 내에서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서 경기 동북구 주민들도 경기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공공의료원을 설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기관이 언제까지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서 적자 운영을 도와주십니까? 적자 경영이 가능하고 기재부 예타 통과가 유력한 남양주시의
혁신형 경기도국부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